네, 강진구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변희재 대표하고 통화했어요. 네, 저도 목소리 오랜만에 들었는데 네, 반갑네요. 네. 그 전에 우리 강 기자님께서 아마 그 처음엔 유탐사라든가 저희 네네. 방송에서 처음 예언하셨어요. 예지력을 갖고서 네. 명태균은 무속인이다. 네. 근데 그게 딱 이번에 들어맞았습니다. 정당하게 밝혀졌어요. 네. 뭐 저도 이제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 뭐 확신은 없었는데 네. 그 국감장에서 강혜경 씨가 그 입을 여는 순간에 네. 아주 저도 좀 소름이 좀 돋았죠. 그 정도인 줄은 몰랐죠. 설마. 그렇죠. 우리가 뭐 어느 정도는 뭐 그냥 그 역술가로서의 그 예측을 가지고 어필했을 수는 있겠다 싶었는데 네. 저런 정도로 그 일반인들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무속의 논리에 깊이 빠졌을 거라고는 생각은 근데 강 기자께서 이제 취재하실 때는 그 무속인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다면서요? 못했어요. 그건 왜 그랬던 거로 생각하십니까? 아, 제가 취재할 때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아니고 네. 그 명태균 씨를 상대로 제가 문자 제 전화는 안 받고 문자를 글쎄요, 계속 그래. 보내는데 예. 제 질문에 그 선택적으로 답변을 해요. 네, 그냥 선택적으로 답변을 하는데 대체로 그 답변을 하는 부분들은 부인하는 부분에서 답변을 해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제가 한세 대목에서 부인을 했는데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그 중에서 그 서초동 그 김건희 씨가 그 있었던 그 서초동 캠프에 서초동 캠프. 자주 드나들던 역술인 7, 8명 중에 한 분이 명 선생님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른 질문은 그 그냥 읽기만 하고 댓글 안 하더니 갑자기 그 부분들은 바로 제가 질문하자마자 1분도 안 돼가지고 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와서 그때부터 저는 좀 처음 그때 이상하다 싶었죠. 그다음에 나머지 두 가지는 또 뭐였어요? 그때 나머지 두 가지 답변 안 했던 거는 이제 그 JTBC를 통해 가지고 처음으로 JTBC 기자한테 텔레그램 문자를 보여줬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근데 그 텔레그램 문자에서는 뭐그 김건희 씨가 단수공천이면 나는 좋지만은 뭐그 원칙은 뭐 경선이 돼야 돼이 얘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시끄러워지지 않았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아직까지 JTBC 공개하지 않은 다른 네. 공천 개입과 관련된 문자가 있을 것 같다. 아. 더 있을 것 같다라고 물어봤더니 JTBC에서 공개한 게 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그래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뭔가 속을 뚫어다보면은 부인하는 그러니까 거구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한테 답변했던 것 중을 부인했던 것들은 거꾸로 거꾸로. 역설적으로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왜 명태균 씨는 자기가 무속인이라는 사실을 자꾸만 애써 감추려고 했던 건가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게? 그게 아무래도 이제 김건희 씨하고 자신들만의 가지고 가야 될 아주 중요한 비밀이지 않았을까 맞아요. 싶고요. 자기는 그 앞으로도 계속 이 정치 컨설턴트로서 장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자기가 그이 무속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뭔가 하여튼 미신스러운. 그렇죠. 예, 앞으로 그러니까 명태균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관리하고 유지하고 고객 대상을 하는데 좀, 좀 치명적인 악영향이 미치지 않을까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네. 거기서 하여튼 나온 얘기 중에서 이게 영적인 대화를 많이 한다, 둘이서. 윤석열은 장님 무사, 칼을 잘 휘두르는. 김건희 여사님은 장님의 엿과에 올라타서 주술을 부리도록 해라. 아, 참. 또 이도훈 대변인도 바로 그 기가 안 맞는다. 그렇죠. 또 최은순이가 번거지 쓰고 아크로비스타들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니까 이틀 뒤에. 구속당, 법정 구속당하고, 그렇죠. 뭐, 김건희 꿈에 윤핵관이 등장했는데, 뭐, 윤석열 팔팔 끊는 소태, 삶아먹는. 하여튼, 뭐, 꿈자리가 사나우니까 비행기 조심해라. 좀 이따 떠나라. 또, 일자베스 2세 여왕, 또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사원 방문. 이런 부분만 이게 국감장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거 종합해 보시면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강 기자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봤을 때, 어떤 걸 우리가 또 추론해 낼수 있을까요? 일단, 그, 명태균 씨가 글쎄요, 그 독서량이 어느 정도 된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윤석열을 장님무사, 그 다음에 김건희 씨를 이제 그 장님무사 위에 어깨에 위에 탄 이제 안진뱅이 주술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걸 보면서 이게 이제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유명한 책 있잖아요. 오, 거기에 거기서, 나오는 겁니까? 거기서 욕망과 의지를 그렇게 표현하더니 욕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눈먼 거인 장님 그렇게 표현하고 이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 눈먼 장님의 어깨 위에 올라탄 난쟁이에 비유했거든요. 오. 그래서 그거 본 거네. 유사하죠. 그래서 거기서 뭔가 모티브를 차용했다고 얘기한다면 명태균 씨가 실제로 책을 많이 읽었을 가능성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면 그 자신의 이제 꿈 해몽을 하면서 그 윤핵관들 세 명을 굉장히 견제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그 김건희 씨하고 접근할 때부터 애당초부터 윤핵관들하고 상당한 이 권력 경쟁, 헤게모니 네, 경쟁이 있었던 거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그 윤핵관 3인을 이제 그 좀 멀리하고 좀 내치는 그런 것을 일반적인 무슨 여론조사 기법이니 뭐 정치 컨설팅이니 이런 차원에서 접근했던 게 아니고, 네. 예, 무속적인 그루밍을 통해 가지고 윤핵관들을 제치고 자신이 김건희 씨의 가장 그 영향력이 있는 최측근으로 자리 잡았던 게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이제 무속적인 그 영향력이 대선 과정뿐만 아니고 대선 이후에도 네. 예, 심지어 그 정상 외교에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점에서 좀 심각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인사까지 이동훈 네. 대변인 인사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나마 이제 대선 과정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네. 여전히 지금 김건희 씨가 그런 그 무속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국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네, 이게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이죠 지금. 지금 뭐 자기가 공개 안 한 X파일이 있다 그러는데, 네. 그것이 이제 국사에 관련된, 뭐 국사도 논의했다, 뭐 그 찌라치까지 보였던 것 같은데. 찌라치는 모르고 언론 보도에는 검찰 수사가 좀 삐딱하면 자기가 그 윤석열 김건희하고 나눴던 공적인 대화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언포를 놨었죠. 네. 공적인 대화라고 얘기하는 게 뭔지 정말. 뭐 지난번 2016년대 뭐 최순실이 뭐 연설문을 고쳐줬다는 등 이런 걸 가지고 흔들렸는데 그 이상을 완전히 그 이상 거죠. 엄청난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결국은 이 정권은 김건희 정권이라는 것이 자꾸만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 또 이게 주술 정권, 무속 정권, 무당 정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자꾸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진짜 대선 때 그 건진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윤석열 캠프 안에 있는 무당 네. 이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줬었죠. 맞아요. 그런데 그게 그 대선 그 건진 파동 이후에 정리가 됐던 것이 아니고 네. 여전히 그 대선 과정뿐만 아니고 지금 대통령이 돼서도 국정 전반에 무속의 영향. 그래서 지금 거의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제 명태균 씨는 어느 순간서부터 그 뭐 국정에서 배제가 됐던 것 같은데 네. 결국 명태균 씨를 대체한 더 센 무당이 또 다른 무당이 여전히 예,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을 예, 좀 그루밍하고 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 두 분은 제가 보기엔 정상적인 이 사고와 판단을 가지고 국정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글쎄 말입니다. 예, 그런 주술가로부터의 조언을 듣고 거기에 의존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게 아닌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좀 전에 서초동 캠프 얘기하셨잖아요. 네. 거기 무속인들이 7, 8명이 드러나거렸는데 네. 그렇다면 제3의 명태균을 있다라는 가설도 저는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 당시 저한테 그 캠프 내에 있었던 분이 저한테 제보해 준 거에 따르면 네. 그 김건희 씨는 그 한 사람의 무속이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물론 이제 그 천공과 같은 사람은 있는데 천공은 네. 구체적으로 뭔가 어떤 그 디시전 메이킹에 관여한다기보다도 약간 정신적인 스승 같은 그래서 두 부부가 그 어려고 힘들 때 예, 차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할 때 이제 같이 듣는 마침 힐링하는 천공은 예, 그런 거고 구체적으로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의존하는 이제 무속인들 그거는 캠프 가까이에 두고 캠프 내에 두고 의존을 하는데 그때 제보했던 분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자신이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새로운 무당들을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자신이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뭐 그때 이제 저는 명태균 씨의 존재는 듣지 못했었고, 네.
뭐 권성동 그 의원하고 매우 관계가 있는 저쪽 PK인가 TK 지역에 한 사찰에 있는 스님인데 약간 그 부분은 이제 역술가적인 기질이 있다고 해서 거기도 자주 갔다는 얘기 들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서울에 어디 동작구 이제 모처에 있는 절이 있는데 거기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거기는 제가 직접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그래요? 예, 근데 겉으로는 사찰이긴 한데 그 안에 있는 이제 스님, 주지 스님 같은 또 가끔씩 그 절에 오는 그런 분들이 그런 역술가인 네. 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삼성하고 또 삼성가하고 관련이 있는 역술인이 있었어요. 그래요. 예. 굉장히 거기는 지금 젊은 역술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여러 역술인들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원하는 답변하고 때까지 예. 뭔가 뻥 뚫리는 예지력이 더 맞는. 네.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그런 그 역술인들의 의존을 해서 윤석열이 검찰총장도 되고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자기가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도 사실은 더 역술인들 또 무속인들 그런 그들의 조언에 더 깊이 빠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건희가 네. 나라를 운영할 만한 능력도 안 되고 그죠? 네. 지지 기반도 없었고 네. 그리고 그러한 참모들도 옆에 없었고 네. 이런 부분에서 그 엄청난 일들을 다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거기는 그렇죠. 거의 분초 단위로 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그런 걸 못하니까 네. 주술인이나 역술인들한테 그렇죠. 의뢰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한테 사실은 이제 인사 문제를 가지고 또 얘기가 오고 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캠프 내에서 자기가 추천하는 인사들이 이제 제대로 관철이 되지 않은 것에 살짝 불만도 제기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뭐 김건희 씨하고 약간 좀 언쟁도 있었다는 얘기가 장기경 씨 녹취, 공개 녹취에서 나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뒤에 인수위 구성할 때 이제 그러면 좀 면접을 봐달라 네. 그런 부탁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 얘기가 매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거는 왜냐하면 그때 캠프 내에 있을 때 그 캠프에서 일을 하겠다는 사람을 뽑을 때 네. 항상 김건희 씨가 그 관상쟁이한테 관상과 사주를 보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사실은 제보가 왔던 분들은 왔던 분은 그 나름대로 이쪽 그 사회 그 생활을 통해 가지고 그 어느 정도 그 인정받은 커리어가 있는 분인데 네. 캠프 내에서 결국은 중용이 되지 못했어요. 관상이 나빠왔고 중용이 되지 못했던 이유가 그 관상을 보는 사람이 김건희 씨한테 저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라. 그게 명태균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그 관상을 봤던 사람이 과연 누군지는 아직까지 저는 거기까지 모르겠는데 네. 명태균 씨일 가능성은 높겠다. 왜냐하면 인수위 구성할 때 면접을 보라고 얘기했다는 맞아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씨가. 네. 그러면 뭐 그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완전 뭐... 굴러 들어온 호박이지 완전히. 그렇죠. 뭐 문고리 권력 이상인 거죠. 그거는. 그거는 뭐 엄청난 거지. 네. 그럼 커튼 딱 쳐놓고 뒤에서 이렇게 보는 거야? 얘기 듣고 사주 뭐 흥년월 다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이게 그냥 뭐 그 술자리 안주감으로 그 얘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저는 아닌... 무속이라고 얘기하는 게. 네, 맞아요. 저는 윤석열 정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매우 심각한 그 변수로 보고 뭐 볼 때가 됐다라고. 라스푸틴 정권이라고 한국판 라스푸틴 정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무속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봐라.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대선 이후에도 명태균이 관여했었고 네. 특히 뭐 인사 문제부터 해서 네. 국정 운영. 그럼 그 이후에도 했었고. 네. 그럼 제2, 제3의 명태균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리가 합리적 추론도 가능하고. 가능하고. 예. 그럼 지금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명태균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있다. 저는 지금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돌발 변수들, 네. 내부 문제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김건희나 윤석열, 윤석열은 거의 바지 사자예요. 김건희가 네. 김건희가 결국 결정하는 건데 김건희가 판단하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김건희도 그렇죠. 안 되죠. 그 커리어를 봤을 때 이 사람이 뭐 논문 표절하고 뭐 하여튼간에 사회생활도 그렇고 다. 네. 그럼 다른 사람이 지금 조언을 통해서 결정해서 김건희가 그걸 실행해서 윤석열이 앞에서 하고 이런 다른 거 아니에요? 결국은 야. 그렇죠. 그리고 그 저는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범어사를 방문을 해가지고 예. 거기서 굉장히 그 굉장히 센 발언을 했잖아요. 돌을 던지면 맞겠다. 돌을 던지면 맞겠다고 얘기하면서 사실 그거보다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상황은 다 업보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맞아요.
업보라고 하는 그 맞아요.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거 사실 정치인들 흔히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네. 되게 뭐 저 정치인들 또 뭐 대통령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네. 뭔가 어려움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스스로 주체적으로 타개해 나간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지. 맞아요. 이걸 업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업보.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어? 네, 결국은 지금 뭐 한동훈이 여러 차례 뭐 대통령하고 독대를 요청하고 만나서 3대 요구를 하고 이러지만 이게 이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나는 대통령의 업보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 실마리를 좀 풀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지금 현재 김건희 씨 그 문제나 리스크에 대해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뭔가 결국 김건희 씨가 이 어려운 문제를 자기 스스로 그 판단하겠습니까? 결국은 예, 선생님들 자문을 구하겠죠. 예, 그리고 선생님들의 자문의 결과는 결국 뭐 김건희를 어떤 식으로든 버리면 안 된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하고 그게 그대로 저는 뭐 윤석열에게 전해졌고 그러니까 어떠한 김건희를 그 버린다든지 김건희 영향력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이 김건희 리스크를 해결할 것 같지는 않다. 그거는 합리적인 뭐 대화나 조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무슨 김건희 관계를 계속 해야 되니까 너 내려와라고 얘기 안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공리적인 판단했어도. 예, 김건희의 실각은 곧 이 무당 정권의 실각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야. 예. 어떤 식으로든지. 어쩌다 이렇게 변화가 돼 버렸어. 그러니까 그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얼핏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윤석열이 네.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뒤에 천공이 참석한 가운데 그 축하 모임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다음 차기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오세훈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를 했는데 예. 한동훈은 안 된다고 했어요. 한동훈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공부를 안 한다 한동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얘기한 공부가 지금은 의미가 이제 좀 명확해지는 거죠. 이거네 이거. 네. 이쪽어 네. 무속 공부.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서 그 대통령실 윤석열을 압박하고 호소를 해도 안 들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문법이 기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의 문법. 그럼 뭐 원내대표 임명이라든가 하여튼 뭐 공천할 때도 사실상 네. 그런 걸 다 무속인들의 힘에 의해서 다 1차 스크린하고 그 다음에 네. 자기네들끼리의 네. 권력 투쟁을 통해서 공천이 이루어지고 네. 뭐 그렇게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네. 그런데 어떤 결과적으로 보면 명태균 씨는 그 다른 더 이 기가 센 무당에 의해서 네. 좀 밀려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느 순간인 거는 정확히 말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 거기서 거리가 네. 벌어졌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 총선 때 김영선이 어쨌든 맞아요. 명태균 밀었던 김영선이 공천을 못 받았잖아요. 네. 네. 이거는 이미 이제 명태균의 약발이 신기가 다한 거죠. 다른 사람이 나타난 거 같아요. 뭐 그렇다고 그렇다고 보여지죠. 더 기가 쓰인 사람이 나타나고. 아까 대선 캠프 내에서 그 김건희 씨 행태를 보면 절대 한 사람 말을 한 사람의 무당에 의존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똑같은 어떤 현안에 대해서 그 여러 명의 무속인들한테 물어보고 이제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답변을 해준 사람 또 그 사람이 했던 말들 중에 그 뒤에 일어난 상황을 정확히 예측한 사람 예. 그 사람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명태균 씨가 그 대선 과정에서는 제법 자신이 예언했던 것들이 맞아 떨어졌는데 결정적으로 어느 순간에 그 명태균 씨가 예측했던 게 틀렸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명태균 씨가 틀린 상황을 또 정확히 예측했던 무당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 그 순간서부터 명태균 씨보다는 그 상을 맞췄던 명태균도 그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알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저항하는 거예요. 어? 나를 버리지 말아라. 뭐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최소한 제가 이 명태균 씨가 지금 뭐 국정농단으로 지금 드러난 거는 창원 의창에 있는 그 국가첨단산업단지 예. 그 대통령실 발표보다 먼저 알았잖아요. 글쎄 뭐해 현수막 걸고 땅 사라. 네. 그리고 무려 저 그 측근이 44일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정확하게 대산면이 그 첨단산업단지에서 빠진다라고 하는 거를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 전이 아니고 44일 전에 알았던 거예요. 야, 그건 뭐야? 정확하게 어느
대사면이 빠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결국 그때까지는 그 정도면 그때까지는 명태균 씨가 그 무속의 힘을 빌려서 국정에 영향을 행상 굉장히 실력자였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2024년 그 4월 총선 때 그때는 결국 자기의 뜻을 관철하지 못했잖아요. 김영선 하나 보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국가 3단 결정이 2023년 3월 달이죠. 네. 네. 그리고 공천 작업이 시작된 게 2013년 12월 그 무렵이니까 그때 그 중간 어느쯤서부터 명태균 씨보다도 더 센 놈이 나타난 거야. 센 무당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그 센 무당에 의해서 지금 국정이 그러면 이제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 예를 들면 통과된다. 네. 조중동에서 난리치고 뭐 한동훈이 네. 앞장서. 그러면은 그 무당들은 뭐라 그럴까? 김건희한테 내려와.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어제 그 윤석열의 업보라고 하는 말에 다 들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받아들이겠다 이거예요? 네. 어쩔 수 없다. 네, 그런 거죠. 이건 나의 숙명이다. 나 감옥 가는 건 나의 숙명이다. 나를 검찰총장에 이어서 대통령까지 만들어준 김건희를 버릴 수는 없다. 이건 내가... 돌을 맞더라도 안고 가야 되는 문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네 정말. 네. 이게 이쪽에 합리적이고 우리가 상식적인 해석이 네. 아니라 네. 이게 주술적 뭐라 그래야 돼 하여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지금 그 여의도식 문법을 가지고 그 윤석열 그의 국정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 싶어요 이제는. 이야. 완전히 새로운 이제 무속의 언어와 무속의 문법으로 그 윤석열 김건희 씨를 해석을 해야지 예, 여의도식 문법은 더 이상 저는 이 두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유효하지 않다라고. 업보와 도를 맡겠다라는 거는 그래 네. 내가 감수하겠다. 네. 건희 누나가 다 만들어준 건데 네. 건희 누나를 내가 버릴 수는 없어. 네. 너는 살고 네. 나는 죽을게. 뭐 그런 거야? 난 돌마저. 아니 결국은 윤석열을 아니 김건희를 버리지 않는 것이 결국 당신이 이기는 길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아... 참 희한한 현상들이 진짜 벌어지네. 이건 네. 진짜 이거 어떻게 연구해야 되나 나중에. 네. 어? 예? 아, 자, 요 외에도 뭐 다른 게 또 뭐 준비하신 말씀 있으시면, 네. 저는 이게 이제 워낙 이제 그 이 국감 때 지금 이제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지긴 했는데 일단 뭐 무속의 언어로 이 상황을 뭐 해석하는 건 해석하는 거지만, 네. 그 세속의 문법으로는 결국 명태균 게이트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큰 키는 어쨌든 검찰이 쥐고 있잖아요. 지금 검찰 차원에서 그 뭐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검인가 네.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들 급파해왔고 네. 어제 강혜경 씨가 아마 조사를 네. 받은 것 같은데요. 네. 검찰 수사가 명태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이제 더 센 무당이 명태균 정리해 그렇다고 주저주저 하다가 네. 네. 일단 저기 그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검사들을 이제 그쪽으로 창원지검으로 급파했다는 건 나중에 이게 상황이 조금 네. 더 통제가 힘들어지면 아예 그 수사 지휘부를 그냥 아니 이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아예 이송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네. 뭐 그렇긴 한데 지금 상황은 결국 명태균 씨가 그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 윤석열에게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 수시로 보고하고, 근데 여론조사 비용들은 이제 네. 예비 후보들로 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걸 윤석열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한다면은 사실은 이제 윤석열은 정치자금법에 이제 공범이 되는 거죠. 공범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건 윤석열의 부탁 없이 그냥 명태균 씨가 단순히 윤석열한테 잘 보이려고 당시 윤 후보한테 잘 보이려고 스스로 자기가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여준 네. 거라고 얘기한다면 네. 그 절연은 가능하겠죠. 그럼 모든 네. 책임들을 이제 명태균 씨가 이제 떠안고 가는 건데 과연 이제 그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까.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뭐 윤석열까지 끌어들여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이 그 엮는다라고 하는 건 사실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정치자금법 위반뿐만 아니고 결국 그 여론조사 비용 대신에 김영선 공천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 공천 개입, 당무 개입,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이미 박근혜가 네. 이제 공천에 개입한 걸로
실형 네. 선고까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잘라내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명태균 씨가 자기 혼자만은 죽을 수 없다라고 지금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버티고 있죠. 까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워낙 지금 많은 무기를 실적으로 쥐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계속 뭔가 용산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명태균이 총대를 매는 대신에 뭔가를 보장을 해줘야 되고 결국 둘 사이에 딜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명태균하고 김건희 씨 간의 신뢰관계가 이미 깨진 거예요. 깨진 상황에서 이 문제가 터졌기 명태균 때문에. 명태균 주술사하고 네. 강진구 기자님 얘기 듣는 다음부터 내가 지금 질문지 아닌 다른 해석을 하고 머리가 좀 복잡해. 그럼 다른 더 센, 다른 무당이 나타나서 이 기싸움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네, 지금 형국이. 걔네들 권력 내용을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럼 거기서 그럼 야, 명태균 정리해. 그러니까 미적미적하다가 최근에 와서 검찰이 지금 들이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명태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다른 무당 놈들이 듣고 있구나, 니네들. 어? 근데 어쨌든 뭐 지금은 이제 명태균 씨는 이제 역술인이 아니고 나름대로 그 이 권력의 게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남을지 철저하게 사실은 이제 정치 공학적인 그렇죠. 차원에서 지금 자신의 문제를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아까 그 명태균 씨가 제 질문에 다 답변을 씹었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부인했다 그러잖아요. 민감하게. 마지막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가 이제 뭐냐면 바로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예비 후보로부터 여론조사 비용을 거뒀다라고 하는 그 한겨레신문 보도를 딱 그 제가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명 선생님한테 제일 치명적 사항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기자의 시선으로 딱 물어본 거구나 그냥. 그랬더니 계속 씹다가 또 곡을 딱 보더니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좀 더 구체적인 설명도 했었죠. 그 돈은 이제 뭐 미래한국 그 연구소에서 차용증을 써주고 받은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차용증을 써준 걸 봤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차용증을 받느냐 그랬더니 답변을 안 하고 어쨌든 그 돈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나는 그 돈을 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검찰이 더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마지막 부분이 저는 이제 눈에 띄더라고요. 검찰이 다 잘 아는 사실. 검찰이 더 잘 알고 있다.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더 잘 알고. 그러니까 이미 그 기초 조사를 받은 게 아닌가 싶고요. 아니면 뭐 자기가 조사를 받지는 않았지만 검찰에 이미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수도 있다고 싶어요. 그러니까 명태균 입장에서는 그 여론조사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 여론조사 비용을 걷는 것을 어쨌든 자기가 직접 예비후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지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예비후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 미래한국연구소 차원에서 하고 예비 후보들 간에 이제 그 금전 차용 그런 관계로 이제 계속 검찰에다가 지금 신호를 보내는 건데 그렇게 되면 자기는 윤석열도 살고 자기도 살겠죠. 자기는 이제 그런 이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건데 자기가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최소한 명태균은 집어넣어야죠.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명태균이 그렇게 되면 나만 들어갈 수 없다. 나는 그럼 내가 아는 윤석열 김건희 관련 카드를 까겠다. 이제 이런 윤석열은 까라 내 업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하고 매우 유사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종호하고 뭐 권오수 그런 건가? 아니 그거 봐서 제가 얘기하는 이 지금 현찰의 검찰의 해법을 놓고 보면 고민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원래 이 검사들이 이 공판 진행하는 태도 그때를 보면은 권오수라든지 이종호 있잖아요.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좀 죽는 대신에 좀 양형을 조금 낮추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자신들이 좀 이렇게 죽는 대가로 김건희 씨를 보호하는 맞아요, 그랬지. 이제, 아니 이런 쪽으로 갔어야 돼요. 검사들도 그걸 원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공판 진행 과정에서 처음에는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들은 일체 언급을 안 했습니다. 공판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범들이 그리고 거꾸로 이 권오수나 이런 공범들이 슬쩍슬쩍 이거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해 오면 이거 다 김건희 여사한테 이거 안 좋을 텐데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면서 검사들의 자존심을 긁어요.
근데 검사들 입장에서는 내가 김건희는 못 잡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너희들은 들어가야 우리가 검사를 살지 않겠냐라고 하는 건데 권오수가 나를 집어넣으려면 여사도 다친다라고 하는 걸 은근히 재판정에서 계속 내비쳤거든요. 검사들하고 이제 권오수하고 신경전이 벌어졌는데 나중엔 결국 검사들이 그래 그럼 난 까겠다라고 해서 김건희 관련된 부분들을 까기 시작했던 거야. 아, 그렇게 된 겁니까? 네. 그러면서 결국 그 검사들은 뭐 일반 평검사들이었죠. 공판과의 공판 검사가. 그러니까 그걸 비춰보면 지금도 비슷한 양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창원지검에 있는 검사들은 어쨌든 이걸 명태균 게이트는 명태균 이래를 집어넣어야만 이게 이제 불씨를 가라앉힐 수가 있는데 명태균이 이제 자기 혼자는 죽을 수 없다라고 나올 거고 그러면 그 검찰 이제 고민이 깊어지겠죠. 검찰 수뇌부가 고민할 수밖에. 네, 지금 이제 권오수가 결국 자기가 살려고 저렇게 버티다가 지금 권오수뿐만 아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불똥 완전히 김관현 씨한테 얼마 붙었잖아요. 맞아요. 지금 불기소 결정을 하긴 했지만은. 그래서 뭐 이것도 아마 명태균 게이트도 비슷한 양상으로 결국 명태균 선에서 끊어 내려고 검찰은 시도를 하긴 하겠지만 명태균이 거기에 협조를 하지 않을 때는 계속 이 불씨는 윤석열 김건희 용산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정치 범죄의 본질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냥 일반 형사범이면은 따다다다다다 하면 끝나는 건데 이건 정치 권력형 범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거야 내부가. 그러니까 명태균 씨도 이제 정치 공학이라는 차원에서는 산전수전 다 겪은 그렇죠. 베테랑이거든요. 하는 거 뭐. 네. 그리고 자기가 무기가 없으면 모르는데 너무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네. 김만배는 저기 자기 한 방이면 이제 그 송열이 형은 자기가 날릴 수 있다라고 봤는데 있잖아요. 무기가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된 거고. 안 된 거고 그리고 거기는 이제. 대통령 임기 초반이고 그렇죠? 가장 힘이 셀 때죠. 그렇죠. 정권의 힘이 가장 그렇죠. 셀 때니까 결국 카드를 쓰지 못하고 자기가 들어가 살고 있는 건데 명태균 씨는 네. 윤석열 김건희 이 대통령 용산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카드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워낙 많이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정권의 힘이 쭉 빠져 있을 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쉽게 자기가 대통령이 아니 김건희 씨가 자기를 결국 보호해주지 않으면 내가 혼자 그 내가 총대를 메고 나 혼자 죽을 생각은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 무속으로 흥하고 무속으로 만들어낸 정권은 결국 무속으로 망하겠네요. 제가 강 기자님 말씀을 좀 오늘 들어보면서 그 주가 전개하셨던 그 논지 봤을 때 그러면은 무속으로 망하겠네 그런 느낌이 딱 드네요. 그렇죠. 그게 무슨 뭐. 지금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그리고 그 수많은 대중과 다중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남북관계, 국제관계 있는데 이게 무속 그 사람 명리학 좀 공부했겠지 그 사람들도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들이 예견하고 예언해서 국정이 운영된다. 야, 그럼 망하는 지름길이죠. 망하는 지름길이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강혜경 씨가 나와가지고 그 명태균 씨한테 이제 여론조사를 맡겼었던 이제 정치인들 명단을 지금 쭉 적어냈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27명이던가요? 27명. 예, 강혜경 리스트.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이 단순히 그 명태균 씨의 이제 여론조사 기법이 훌륭해서 찾아갔던 것은 아니고 아마 똑같이 그 명태균 씨 스스로가 가졌던 뭔가 역술인적인 예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사실은, 여의도 정치가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의외로 그 윤석열뿐만 아니고 여의도 정치 취약해. 전체가 무속에 지금 취약한 상태인 취약한 것 같아요. 상태. 그러니까 그 아니 뭐 찾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제 완전히 상례화되고 관례화돼 있다는 게 27명 명단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야. 그리고 이제 명태균하고 그 이 권력 갈등 관계에 있었던 대선 관계 윤핵관들 세 명도 네. 다 보면 무속인하고 다 관련성이 있어요. 다른 무속인. 그러니까 윤한홍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했던 세 명이 윤한홍, 권성동, 그 다음에 저 장재원이었잖아요. 예. 이 세 명이 결국은 윤석열을 솥에다가 두고 삶아 먹을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제가 보면 윤한홍은 누가 관련이냐면 건진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요. 예. 윤석열 캠프에 건진을 끌어온 게 윤한홍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누가 했냐면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예. 제가 대선 과정 취재할 때 했던 얘기예요. 네. 예. 윤한홍은 건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성동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그 강릉이죠. 강릉에. 예, 그리고 윤석열의 외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외가 중에 한 분 제가 그 유명한 점쟁이가 한 분이세요. 그래요. 제가 그분 찾아가서도 봤고요. 예, 그분도 이번에 대통령 취임식 참석했는데. 뭐 이분도 드리는 얘기로는 권성동하고 좀 가깝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 장제원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김건희 씨가 그 가까이 하던 일곱, 여덟 명의 무당 중에 한 명이 권성동하고 뭔가 이 친척 관계에 있는 모 사찰의 주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장제원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의심이 가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 총선 과정에서 결국 그 윤핵관들이 이제 내려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막 불출마 압박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장제원이 세과실을 하기 위해서 자기 그 산악회 멤버들 1,000명인가 2,000명 끌고 그랬죠. 어디로 가냐면은 함양으로 갑니다. 함양.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천공에 성지가 있습니다. 네. 천공이 그와 갖고는 성지가 있어요. 강 기자님 잘 아시면 정치라는 게 네. 대중 정치로서 지금 완전 네. 바뀌었잖아요. 글로벌 네. 스탠다드가 네. 흐름이 대중의 어떤 욕망이나 욕구나 생활과 그거를 받아서 정치가 해내야 되는 것인데 뭐 여론까지 조작하니까 뭐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니 아까 얘기했던 얘기를 좀 더 이어가자면 예. 명태균이 그 윤핵관 3명을 견제했던 것은 윤핵관 3명이 싫어서 그러기보다도 무당들. 예, 윤핵관 3명 뒤에 버티고 있는 무당들을 무당들하고 경쟁을 한 거라고 봐요. 그럼 지금 명태균보다 센 무당이 나타났다는 게 충분히 가설이 합리적이네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건 누굴까? 또 나타나겠지, 좀 이따가. 뭐 캠프에 자주 들락거리던 무당들만 뭐 어떤 땐 대여섯 명, 어떤 일곱, 여덟 명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뭔가 완전히 새로운 또 신진 무당일 수도 있고. 젊은 무당, 강남에 많거든. 네. 동네에 많아요. 아주 그냥 사무실도 근사하게 차려놓고 많아요. 아주 네. 그 사람들을 다 이런 권력자들하고 연결하려고 그러겠지. 돈줄이 되는 거니까. 네. 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쫙 네. 김건희가 봤던 문화에다가 그러면 쫙 들어오겠죠. 네. 그리고 이제 워낙 저희가 예. 예전에 대선 과정에서 그 김건희 씨 뒤에 있는 무속인 그 관련된 취재를 우리가 워낙 사실 건진도 저희가 제일 먼저 이제 그 터뜨렸던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 대선 이후에도 네. 그 김건희 씨와 관련된 그 무속 관련된 얘기들은 계속 들어왔어요. 계속 워낙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사실 저 윤석열의 그 40년 지기 예. 이번에 그 김대남 게이트에 등장하고 있는 그 황종호라고 있잖아요. 네, 저 이원모한테 용인갑을 양보해준 대가로 그 연봉 3억 뭐 그림자 같이 거기에 꽂아주는데 영향을 행사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황종호라고 하는. 그 부친이? 그 부친은 이제 황하영인데. 황하영이. 이 황하영도 역시 윤석열이 어떻게 갖고 와졌나를 보면 역시 무속. 예, 그리고 제가 그때 대선 때 취재했던 거는 황하영이가 대선 당선 이 구판을 벌렸다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크게. 그게 기억이 나고 그리고 저쪽 그 양평에 큰 절이 하나 있어요. 예. 이 황하영이가 그 시주에서 만든 큰 절이 있는데 그 절에 가면은 아주 그 이 대웅전 바깥에 그 이제 절 자체도 우리 전통적인 그 이 사찰 배치가 아닌데 약간 외색이 나는 예, 그런 절인데 그 사찰 바깥에 엄청나게 큰 그 화로가 있어요. 근데 그 화로에 이제 모래로 이렇게 이제 그 뭔가 이제 네. 향을 피우도록 이렇게 돼 있는 큰 혈화가 있는데 그 모래를 조금 이렇게 뒤지니까 예. 그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라고 이렇게 그 부적처럼 쓴 이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래서 결국 황하영 씨가 윤석열하고 그렇게 40년간 끈끈한 연을 맺었던 것은 바로 거기도 역시 무속과 관련된 인연이 있을 것이다. 그럼 윤석열 무당신하고 김건희 무당신하고 다 다르네. 참. 그리고 특히 그 사람들이 다 그 자기네들 그 사무실에 사당에 신을 모시거든. 네. 신을 모십니다. 개인적인. 네. 그래서 오늘 얘기는 너무 좀 이런 얘기로 빠져드니까 그 제가 저널리스트로서 자꾸 무책임해 보이는데 제가 그래서 저는 취재했던 걸 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네. 이제 황하영 씨가 있던 그 동해전기인가요? 그 사무실에 가면은 예. 그 사무실 이름에 그 일광이라고 있어요. 일광이라고 써 있어요. 일광. 아. 썬라이저. 아, 거기 또 연관이 되네. 일광. 그러니까 이저 일장기하고 비슷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특히 실제로 그 이 동해에 있는 그 황하영 씨는 그 전통 무속이 아니고 그 외세기 짙은 이제 일본 무속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현지인들이 또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모든 게 다 풀려버리네 지금. 네, 네. 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나친 그 친일 행보, 구류개교 이런 것까지도 그 비춰보면 이렇게 그 일본 외세의 영향을 받은 그 이 무속이 결국 이 국정에 영향을 미친 결과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까지 실제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쫙 이해가 돼 그냥. 네? 그죠? 쫙 이해가 돼요. 네, 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네, 네. 대중정치인들이라는 게 대통령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20%가 떨어져도 그렇죠. 아무 뭐가 없잖아요. 네. 믿는 구석이 따로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지지율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지지율이 중요한 게 선생님의 가르침이 중요한 거죠. 이 선생님이 야 치고 올라가 북한 너 살 길은 그거야. 할 사람이네 진짜로. 그렇죠. 네? 계엄령 때려 그럼 계엄령 때릴 사람이야. 그러니까 진짜 이제 국가의 운명을 지금 우리가 문항에 지금 맡겨놓은 상태다라고 하는. 야. 그렇게 하면 다 해석이 돼요, 쫙. 네. 쫙 해석이 돼. 네. 너무, 근데 그 표현이 너무 절묘한 것 같지 않아요? 장림무사, 안준병이 주술사, 두 사람은. 장림무사의 어깨에 올라앉은 안준병이 주술사. 야, 정확하게 집어냈네, 그냥. 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굉장히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 진짜.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윤석열 정권의 지난 2년 반 동안의 그 이 국정, 행태들도 쫙 이해가 되죠, 그건. 네. 어. 참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죠. 네, 뭐. 그러시죠. 다음에 또 한번 네. 네, 계속 터져 나올 테니까 네, 네, 더 이 부분에 대한 줄기를 갖고서 우리가 저도 좀 머리를 좀 돌려서 네. 그렇게 한번 좀 네. 해석을 해보는. 네. 야, 알겠습니다. 네. 참, 아, 강 기자님 항상 취재를 많이 하시니까 네. 여러분들 그냥 힘들게 다니시니까 이렇게 큰 사건이 터졌을 때 그 해석들이 가능한 네. 것 같아요. 네. 고생하시고 있던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우리 저 강 기자님에 대한 고마움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